현재 에이프릴 나은 친언니가 나은을 쉴드 치려고 일기장을 공개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반전에 반전이 돼버렸다. 이전에도 방송에서 나은의 어머니가 나왔는데 현주를 비꼬는 영상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다. 간을 다 헹 거라서 우리 현주는 좀 매운 거잘못 먹는데 미안해. 내가 고추를 칼솜씨 자랑하려고 고추를 많이 다져 넣었어. 매운 거를 정말로 못 먹는 현주한테 일부러 매운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아이의 엄마가 맞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현주는 잘 웃어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다가 현주가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또 비꼬는 나은의 엄마. 엄마 알려주세요. 오징어는요 다 부쉈고요 재료가 없어가지고요. 엄마 왜 맛있어? 엄마 맛있잖아요. 정말 어른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줬지만 현주는 그런 나은 엄마에게 잘해주었다. 그리고 나은 언니가 인스타로 입장문을 냈다. 나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고 너무 어리고 여린 아이니 조금만 억측과 편견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나은의 일기장을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다. 일기 내용 중에는 이나은이 진짜 싫다. 내가 너무 싫다라고 썼는데 뒷장에 이상한 내용이 비춰졌다. 마음부터 글씨까지 악필이라서 해석하기 힘들었지만 같이 하기 싫은 사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더럽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분명히 이나은에게 유리한 글을 고르고 골라서 올렸을 텐데 하필이면 딱 저런 내용이 걸리는지 자폭을 제대로 해버렸다. 주어가 현주가 아니래도 그냥 그 자체로 개그다. 동생이 여리고 어린 거 강조하고 싶어서 올린 다이어리에 그 여린 동생이 누구를 심히 증오하는 글이 공개가 된 것이다. 까도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 이 상황, 현주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